이렇게 호흡 주는 순간 나갑니다. 이건 솔직히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문제 있는 호흡이에요. 이 정도로만 해도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들어야 될 가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은택님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트위치 방송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 방송에 합방하는 건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오늘 지난번에 뜨거운 성원이 있었던 저희 피드백 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이 많은 관계로 진짜 짧게만 볼게요. 거의 한 30% 50%만 보겠습니다. 녹색 교통운동이나 시민단체고요. 홍보용 영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약간 콘텐츠는 아닌 거죠. 아 이거는 약간 그냥 어떤 용도가 있는 그런 영상들 같아요. 콘텐츠로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아우 자, 너무 장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툴의 한계를 넘었어.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호흡이 너무 길어요. 말과 말 사이가 너무 길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하면서 이용이 있겠습니다. 아 추워. 아 근데 전반적으로 속도만 문제지 흐름 자체는 좋아요. 예, 유튜브식 호흡 맞아요. 유튜브식 호흡 필요한데 이건 솔직히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문제 있는 호흡이에요. TV에 다큐멘터리를 하거나 다른 형식이어도 호흡이 너무 길다. 저 녹색교통운동이랑 샵 움직이는 소나무가 직접 그리시거나 직접 쓰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디자이너분과 협업해서 받아서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윗부분에 저런 스타일로 가실 거면 아랫부분도 좀 비슷한 폰트를 활용했으면은 저렇게 만든 레터링 아래에 글씨를 폰트로 타이핑해서 적더라도 어울렸을 것 같은데 스타일이 좀 통일되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디오도 저는 목소리는 갑자기 좀 줄어들고 뒤에 배경음악은 목소리보다 커요.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추가되는 오디오는 다 비슷한 볼륨 맞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넘길게요. 이분은 해피히피라는 분이고요. 기획 제작 출연 전업 여행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행 네. 유튜버 일단 채널을 볼게요. 방콕 어떤 컨셉으로 가는지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썸네일이 잘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제 썸네일이 괜찮은 거 같으면 조회수도 잘 나와요. 저 이거 딱 봤을 때 괜찮아 보였는데 역시나 조회수 많이 나오고 이건 너무 정신없죠?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어서 그래서 조회수 얼마 안 나왔고 지금 동영상 들어가서 인기 동영상 순으로 정렬하면은 확실히 썸네일이 퀄리티가 좋은 것들 위주로 끌어당기는 썸네일은 그 아웃풋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람이 한 명만 있어야 돼요. 좀 정신없으면은 그렇습니다. 맞아. 뭘 보여주고 싶은지 하나가 명확해야 네. 이게 궁금해서 들어오는데 영상 볼게요. 방콕. 이미 일어나서 카메라 설치했지만 이런 것처럼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유튜브에 지금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컨셉이 이거는 예능이고 나머지는 다 유튜브예요. 차라리 그냥 이런 유튜브 느낌으로 쭉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안 넣어도 아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쟁이하고 카프를 먹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더 재밌는 걸 추리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말의 타율? 내가 말을 10개 했으면 그 중에 5개가 재밌게 뭐 6개가 재밌게 막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10개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재밌으면 하나만 딱 자르는 그 능력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편집은 너무 좋은데 더 열심히 하지 말고 오히려 줄이고 재밌는 걸 더 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맨 처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맨 처음에 오른쪽에 뭔가 팝업창이 하나가 뜨는데 저게 뭘 위한 건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만드실 때는 굉장히 공들여서 의도를 가지고 넣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 인천공항이라고 적으신 건 이해가 돼요. 여기 인천공항입니다. 근데 저 네모난 저 팝업이 뭐지? 구독 눌러주세요라는 그런 유도인가 싶다가 뭘 위한 건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오히려 시선도 분산되고 광고가 떴나 싶은 그런 그래픽이었어서 아 그러니까 뭔가... 진짜 광고 맞아요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사실 빼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내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다 제3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다음 글 프링님 리뷰 영상 피드백 가능할까요? 네 일단 볼게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보고 안녕하세요 프링입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구성 아니, 저 목소리가 마스크를 뚫고 나와요. 마이크에 소리가 꽂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정보 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좋은 구성 좀 봤는데 너무
너무 훌륭한데?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거 볼까요? 중요한 이런 말들은 조금 축소해서 70%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막 디자인 훌륭한 거는 아닌데 제 역할을 한다. 보기 불편하지가 않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테크유튜브 보는 사람들 특성상 고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만 편집했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순 없을 것 같고 테크유튜브로서 성공하고 싶다 하면은 편집을 깔끔하고 되게 정갈하고 보기 좋게 균일하게 지금 보니까 자막이나 뭐 이런 스타일들이 안 균일하거든요. 템플릿 다 시켜놓고 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디자인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자막들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중간에 뭐 효과 자막으로 들어갈 때도 계속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살짝의 여유 공간을 주는 게 오히려 보기에 편안하고 예뻐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디자인 처음 공부하면 이런 세이프 에어리아 이런 거 배우거든요. 굳이 재생발을 안 띄워놔도 위에 올리면 예뻐요. 맞아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비슷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자막이 뭐 짧으면 이 정도 길면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에 다는 것도 너무 막 붙어있는 경우 있어요. 적당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플레이어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팝업 이것도 살짝 띄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네, 좋았습니다. 유튜브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이고요. 이분은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여기 위에 보통은 업로드된 동영상 이렇게 넣지 않나요? 보통? 그쵸 그쵸. 다른 유튜브 보고도 다 업로드한 영상 업로드한 영상 새 영상 바로 볼 수 있게. 네, 업로드한 영상 이게 국룰입니다. 이거 지켜야 돼요. 생성 내 재생물로 하면은 이렇게 두 번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영상도 못 보고 아마 시리즈별로 모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도셨던 것 같은데 저건 두 번째 탭이어도 충분하다. 아 맞아요. 네. 진짜 뭐 하는 거야? 뛰어! 자 일단 이거 게임 유튜브 영상은 꼭 진짜 짧게 해야 돼요. 시청자 타겟이 보통 10대거든요 10대 얼마나 영상 볼 것도 많아. 이렇게 호흡 주는 순간 나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떨어져!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을 1번이 한 거예요? 2번이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확대를 이만치 해가지고 뭐 말풍선을 넣거나 해서 저 사람이 딱 말했겠거니 하는 거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뭘 말했고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봐도 재밌어야 돼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거 편집할 때 되게 친절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친절하게끔 왜 재미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말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저렇게 하면. 그죠. 떠먹여줘야 돼 사실은 편집으로. 이거 보는 사람들은 물고기라 생각하지. 물고기가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재밌는 미끼가 내려오면 앙 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미끼를 입안에 갖다 주지 않았다. 너무 멀리 있어. 귀찮아. 하지만 시청자는 물고기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충분히 의식적이고 충분히 이해력이 높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불친절한 영상 만들게 된다니까요. 네, 썸네일이 뭘 원하는 건지가 딱 안 보이는데 그가 그녀를 민 이유인데 밀었다 이런 비주얼이 딱 안 보이잖아요. 디자인의 완성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멍 때리면서 올리다가 딱 봤는데 왜 밀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게임 영상 썸네일은 그 내용이랑 솔직히 거의 연관 없어도 돼요. 1%의 연관만 있어도 돼요. 비버가 댐 짓는 게임을 재밌었어요. 그게 더 재밌어요. 이거 전 썸네일 보고 진짜 잘했다 생각했거든요. 썸네일 봐도 이게 무슨 게임이지? 근데 졸라 재밌어 보여. 간단한데 앉은 상태로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게임 하고 안다는데 이거 되게 잘했어요. 압축하는 능력 이게 킹입니다. 이런 거예요 유튜브는. 진짜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그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독학으로 현재 이 정도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입이라는 분이고요. 작년 말에 수육 만드는 방법이 운 좋게 떴대요. 잘해서 뜬 거예요. 운 좋게 뜬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너무 다들 사람들이 고평가하는데 알고리즘에 걸려도 영상 썸네일이나 내용 여기에서 하나라도 탈락하지? 그러면 안 봐요. 진짜 모든 채널은 다 사람들한테 유튜브가 공평하게 뿌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누르냐 안 누르냐 누르고 오래 보냐 안 보냐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운 좋게가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일단 뭐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캠으로. 잠깐만요. 하이라이트 위치가 이상했는데? 원래는 보통 하이라이트가 나온 다음에 인트로가 나오고 그러네요. 지금은 그래픽하고 하이라이트 나오고 또 그래픽 나오고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인트로 모션 그래픽, 하이라이트, 유튜브 로고 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인트로 모션 그래픽 빼도 돼요. 하이라이트 다음에 유튜브 로고 요렇게만 해도 내용 충분히 됩니다. 요거 정성스럽게 만드셨겠지만 오히려 이탈의 요인이 되죠. 게다가 이상해요. 요거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정보가 이거예요. 레시피부터 먹거리 정보까지. 네, 먹거리 정보 빼세요. 레시피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비법 전수하는 것처럼 레시피만 가지고 알려주세요. 차라리 여기 뭐 많이 써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보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시피에 집중을 한 말을 여기에 넣으세요. 여기에 넣고 인트로는 빼세요. 그냥 요 모션 그래픽은 빼고 하이라이트 나온 다음에 유튜브 로고 나오는 걸로. 오늘 준비한 거는 하얀색
이렇게 한 다음에 하얀색 글씨 쓰면 잘 안 보이거든요. 게다가 텍스트도 약간 허여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약간 안개 낀 느낌? 하이라이트가 하이라이트 같지가 않아요. 뭐 하나만 준비해 주시고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이거 말고 차라리 뒤에 먹지 않아요? 네, 차라리 하이라이트에 뭐 하나만... 드시는 걸 넣고 맛있다는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드실 때 너무 건조하게 드셨다. 요거 좀 더 연기할 때 진짜 맛있게 드시고 초반에 그걸 쓰시고 하면 더 영상을 쭉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요게 주된 피사체인데 뒤를 보라고 한 거 이거는 심심하실까봐 한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시고 여기 무쌈은 너무 길어요. 딱! 딱! 하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야 최대로 정신 차려. 이거 진짜 힘들 텐데 두 개만 하세요. 최대한 더 좋지. 좋은데 설치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편집할 때 보니까 막상 캠 하나는 잘 안 써도 되는데 편집할 때 넣을 때가 많으니까 촬영했으니까 쓰시는 그런 느낌. 그치 그치 그 느낌. 대각선 여기에서 보통 잘 보여요. 모든 것들이 이걸로 촬영을 하면은 이 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손만 이렇게 보여주면 돼. 여기만 확대하면 돼. 만능이에요 여기가. 앞은 그냥 앞에 있는 큰 볼밖에 못 보여주니까 굳이. 저희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은 비하인드더씬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 피드백 바래요에다가 비디오 클래스에게라고 태그 달아주시고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